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게 나르시스트는 나쁘고 나르시시즘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오해인 게 모든 인간은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이 없는 인간은 꺼진 촛불과 같습니다. 인간은 나르시시즘이 있기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나르시시즘은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게 관리되어야 하고 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안전하게 살아가려면 상대의 돌발적인 나르시시즘으로부터 자신을 적절히 방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자기애성 인격장애자들이 위협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나르시스트의 특징은 잘난 척을 한다든지 질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르시스트의 진짜 문제는 마음에 중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마음의 쿠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완충작용을 하죠. 하지만 악성 나르시스트는 마음에 쿠션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의 쿠션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의 완충제로 삼아서 희생시키며 자기 자존감을 채우는 것입니다. 마음에 중간이 없어서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다가 자신의 아래로 삼을 만한 상대가 있거나 상대가 자신에게 절절매거나 을이 되어줄 때 그때 나르시스트는 자신감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해줘도 고마움을 못 느끼고 상대를 이용하려 들고 상대를 마음대로 휘두를 때 만족감을 느끼고 그게 실패했을 때 나르시스트는 중간 감정이 없기에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 있는 나르시스트는 이처럼 중간 감정이 없고 모든 것을 흑과 백으로 나누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으로 나누고 잘났다, 못났다로만 나누는 것이 문제입니다. 중간 감정이 있는 사람은 거절을 당하더라도 버티는 힘이 있고 중간 감정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 자기한테 절절매지 않더라도 자기 정체성의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악성 나르시스트만이 자기 스스로는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남을 조종하고 남을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야만 자신감이 채워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게 실패하면 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기분을 느끼기 때문에 감정 기복이 심하고 극단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악성 나르시스트를 피하고 싶다면 다른 것을 따지지 말고 이 사람이 평소에 중간 감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중간에 대한 생각이나 중간에 대한 개념이 없고 무조건 모든 것을 좋다 나쁘다 싫다 좋다로만 나누고 선과 악으로만 나누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거나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흑백 논리를 갖고 사람을 가불로만 나누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틈을 보이면 언제든 당신을 지배하려 들거나 공격적으로 나오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피해야 하는 나르시스트란 이런 것입니다. 중간 감정이 없는 사람.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